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시간은 맛있는 임실 치즈 스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세라입니다. 안녕합니다. 정원입니다. 네, 아이들 간식거리 마땅한 거 없죠. 날이 이제 좀 선선해지고 좀 추워지니까 네. 자, 뭔가 따끈하게 좀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일반적인 치즈가 아니라 오늘은 임실 치즈로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자, 급과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국내산의 원유로 만드는 임실 자연 치즈를 안쪽에 사용합니다. 치즈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조 치즈가 아니라 순수하고 담백한 자연 치즈를 안쪽에 사용하면서 오늘 500g짜리가 5봉 그러면 중량만도 무려 2.5kg가량을 만나는데 35,820원에 가능하고요. 자, 한 가지 아쉬운 건 10월에 단 한 번의 귀한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잡으셔야 아이들 간식으로 먹어주지 우리 남편 안주로 먹어주지 그런 걱정을 줄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밖에 나가서 임실 치즈를 이렇게 스틱 형태로 한 봉 한 봉 사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여러분 지금 500g씩 요 한 봉이 한 20개 정도 내외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무려 5봉이 가는데 35,820원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만나면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아이는 우유를 안 먹어, 우유를. 네. 아니, 좀 잘 크려고 하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칼슘이 필요한데. 맞아요. 우유 안 먹는 애들, 네. 치즈 먹이세요. 요 안에 칼슘, 단백질이 딱 응축이 돼 있는데. 그럼요. 국내산 원유로 만들었고, 그리고 임실 자연 치즈. 네. 네, 뭔가 뭐 막 첨가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자연 그대로 만들어낸 치즈고요. 맞습니다. 요걸 이제 한 번 더. 네. 네. 이제. 스트링 모양으로. 네, 손이 더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스틱 형태로 만드는데. 네. 좋아하시죠? 그렇죠.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 쭉쭉 찍기는. 요런 형태로 해서 네. 스틱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죠. 조금 따뜻하게 먹고 싶잖아요. 요렇게 맞아요, 먹는 맞아요,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빵가루를 싹 입혀가지고 아. 요거를 스틱 형태로 해서 이제 그렇죠. 보내드릴 텐데 네. 양이 궁금해 하시는 자, 분들도 계셔서 500g씩이고요. 네. 자, 요거 한번 한 봉에 약간 20개 4배 정도가 들어가요. 냉동실에 네. 넣어두셨다가 조리하는 것도 어렵거나 보여주세요. 그러지가 않고요. 네. 자, 한번 부어봅니다. 네. 고객님이 받아보시는 양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묵직한데요? 자, 요거 이게 자. 이제, 이거 하나 떨어졌다. 하나 떨어졌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양이 꽤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한 20개 정도 내외로 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가서 애들 좋아하는 치즈스틱 한 2개만 해도요. 가격이, 넘어가죠? 비싸죠. 두 점 넘어가죠. 근데 오늘 이거 다 가져가시는데 한 봉당 가격이 한 7,000원 7,100원대 정도니까 가성비 너무 좋죠.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리 방법 다 돼서 가는 거니까 에어프라이어에 오븐 180도 기준으로 네. 해서 그리고 지금 프라이팬에는 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2분 30초 정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입이 심심할 때 네. 뭔가 생각나고 밤에 길 때 스포츠 경기 볼 때 릴링 네. 드라마 영화 볼 때 그럴 때 바로 만들어 드시고 네. 야 겉에 왜 겉바속촉라고 얘기를 우리가 네. 많이 하잖아요. 소리가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그렇죠, 그렇죠. 요 소리. 그냥. 진짜 바삭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치즈가 요렇게 임실 치즈입니다. 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치즈가 요렇게 나오면서 진짜 아끼지 않고 들어갔네요. 네, 아낌없이 들어갔고요. 요거 당겨보면 촉촉하게. 야, 이게 자연 치즈예요. 아, 이런 치즈. 어디까지 늘어날까? 텐션감, 탄력이 기가 막힙니다. 주렁깨도 되겠죠? 주렁깨도. 이 정도로, 네. 치즈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치즈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약간 쏙 들어가죠. 재밌기도 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임실 치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치즈입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일반 수입 치즈랑은 달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는 게 임실 치즈거든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아.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빠들 뭐 안주로도 좋고. 맛있죠? 네.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요. 치즈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우 치즈 느끼한 거 아니야? 치즈 짠 거 아니야? 아니요. 자연 치즈가 굉장히 순수하게 들어가면서 네. 첨가물들을 최대한 적게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적들이 임실 치즈는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담백해요. 깔끔하고요. 그렇죠. 짜지 않다는 자랑을 참 많은 분들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그 치즈스틱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임실 치즈는 못 쓰는 경우 많죠. 벌써 어느 정도 녹았네. 쉽지 않죠. 보세요. 요 안에서 나온 치즈. 야, 꽉 찼다 진짜. 꽉 찼죠? 터져 나올 만큼.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고요. 네. 뭐 애들 해주는 음식에 볶음밥을 그렇죠? 같이 겹돌이로 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디저트만 반동으로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아니면 케찹에 찍어서 그때그때 드시면 너무 좋죠. 애들 너무 좋아하고. 매콤한 음식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왜냐면 약간 치즈가 같이 들어가면 네. 이 매운 소스를 약간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네. 치즈도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임실 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보다 네. 가격이 더 고가던데. 네. 치즈 쭉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애들 뭐 챙겨줄지 떡볶이랑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치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꽉 올라오는 이 치즈. 그렇죠. 오, 네. 이렇게 맛있게 즐기세요. 텐션감 달려. 자, 오늘 양도 많고요. 쌉니다. 그냥 일반 치즈가 아니라 그 유명한 임실 치즈로 만든 치즈 스틱을 네. 지금 저희가 500g짜리 5봉. 자, 35,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 네. 10월에 딱 한 번이니까요. 보셨을 때 지금 하시죠. 리얼이다, 리얼. 자, 신민영 PD, 아이들이네요. 이 남매가 이 치즈 스틱 맛있게 먹는 거 보이시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겁니다. 애들이 치즈 스틱이라 그러면 사주고 쓰죠. 아, 그럼요.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이 어떠세요? 이왕이라면 안쪽에 들어있는 치즈가 가장 중요한데 치즈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모조 치즈 그런 거 아니라 임실 치즈들 100% 국내산 원유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연 치즈입니다. 치즈의 깊은 풍미, 이게 임실 치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품질력과 맛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지정환 신부님이요. 벨기에 신부님이죠. 네, 그분이 예. 임실에서 이걸 그렇게 만들어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맞아요. 처음에는 되게 소량이 나와가지고 조선 호텔에만 납품이 되고 네. 귀하고 귀하고 이제 아는 분들만 이렇게 드셨던 치즈인데 네. 근데 이제는 네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그렇죠? 방송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네. 저희도 되게 방송이 오랜만이에요. 임실 치즈는 자 방송의 기회를 잡아내는 게 워낙 어려운 게 임실 치즈가 맛있고 좋은 건 다들 아시지만. 일반적인 치즈랑은 다르게 가격대가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비싸죠.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임실 치즈를 이렇게 안쪽에 많이 넣고 저희가 치즈 스틱을 만들다 보면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게 중량으로만 따져봐도 2.5kg입니다. 5봉, 한 봉에 500g을 한 봉에 한 20개의 4배 정도가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입이 좀 심심하고 맛있는 간식이라든가 네. 좀 땡기고 그럴 때마다 안주 생각날 때마다 간식 생각나고 야식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만들어 먹기 너무 좋아요. 네, 만들어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살짝 데워 먹는다는 느낌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두르시고 한 뭐 7, 8분 정도. 아, 2분 30초다. 2분 30초. 후라이팬은 2분 30초 정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 정도. 네, 맞아요. 에어프라이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팍팍한 느낌도 좋고 네. 손 하나 안 대도 되니까. 근데 금방 그냥 전문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우리가 밖에서 먹는 거는 안에 무슨 치즈 넣었어요? 이런 맞아요. 거 물어보기가 참 서로 민망합니다. 근데 저희는 자랑스럽게 100% 국내산 원유로 만든 네. 임실에 자연 치즈만을 사용을 해서 네. 요 안에 치즈 스틱 들어가고 싹 요 빵가루 입혀가지고 튀겨내니까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맛있고 얼마나 믿음이 가세요. 자,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임실 치즈가 또 하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남트륨 함량이 수입 치즈보다 훨씬 더 적대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짠맛이나 뭔가 네.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맛이 훨씬 적더라고요. 아까 방송한다고 네.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 그 임실 치즈는 안 짜서 좋아, 안 맞아, 짜서. 맞아, 맞아, 맞아.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리고 네. 맛이 이게
짜지 않으면서 담백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너무 좋고 우선 믿을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럼요. 네, 우리 임실치즈 비싸서 치즈 스틱까지는 생각 못 하셨잖아요. 자, 근데 오늘 500g짜리 5봉. 네, 이거 가는데 가격 얼마라고요? 자, 오늘 35,820원에 팩당 500g짜리가 7,100원대에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러려면 넉넉하게 많이 있으면 애들 엄마 간식 없어? 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공부하는데 그럴 때 챙겨주기 너무 좋겠죠? 자, 후라이팬에 2분 30초, 에어프라이어 5분이면 뚝딱 완성이 되니까 힘들 필요도 없죠. 네, 보단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자, 7,164원 꼴. 네, 우리 치킨 두 마리만 시켜도 이제는 4만 원이 가까워지는 시대. 네, 한 번 먹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국내산의 그 귀한 임실치즈로 스틱을 지금 만들어서 다섯 봉 보내드리는데 35,820원이니까요. 요거는 쟁여두세요. 최초로 올해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10월에 딱 한 번 있는 찬스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의 그늘하는 날 숨긴 모든 게 멈춰버린 이 순간 이렇게 간단한 영양 간식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국내산 원유로 만든 자연 치즈, 임실 치즈로 만든 치즈 스틱을 만나시는데, 그렇죠. 아우, 요 안에 치즈가요, 진짜. 꽉 찼어요. 자, 아끼지 않고 제대로 넣어드렸습니다. 아, 치즈 스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니죠. 수준과 급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임실 치즈 스틱입니다. 예전에 보통 치즈는요, 외국 음식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고, 뭐, 덴마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어디 낙농국가, 그런 나라에서 많이 알았다면, 우리나라 치즈의 본거지가 임실. 임실 치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뭐 해외에서 온 것보다 임실 치즈에 먼저 손이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다 아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비싸서. 아니, 임실 치즈로 만든 치즈 스틱까지는 엄두 못 냈어야 하시잖아요. 네. 자, 근데 오늘은 가격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한 봉에 무려 500g. 아까 저희가 대충 세보니까. 네. 한 봉당 한 20개 내외. 근데 우리가 두 개 정도 이렇게 만약에 전문점 가서 반 튀겨진 거 먹으려고 하면. 비쌌어요. 몇천 원씩 했어요. 한 두 개, 세 개만 해도 가격 꽤 있어요. 한 3, 4천 원 합니다. 자, 그런데 네. 오늘 저희가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 한 봉이 7,100원대면 너무 괜찮죠. 아우, 좋네요. 좋네요. 국내산 임실치즈 써서. 네. 네. 그리고 다섯 봉 가는데 다 해도 35,820원. 좋습니다. 시장판 값도 안 나오네요. 자, 이런 데서 네. 돈 아껴가시는 거고요. 네. 자, 한 가지 아쉬운 건 저희 방송이 10월달에 오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귀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럴 때 넉넉하게 제겨드시고 다섯 봉이면 한두 봉은 따로 선물해도 너무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넉넉하게 2.5kg 다섯 봉 챙겨드릴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애들 간식거리, 아우, 건강하고, 먹을만한 거, 이런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최초로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 10월 단 한 번의 생방송에서요, 국내산 원유로 만든, 네, 그 유명한, 그 비싸고 맛있는 임실치즈로 만든 치즈스틱을 공개를 하는데, 가격이 진짜 좋아요. 오, 네. 치즈가 저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죠. 자, 오늘 35,820원에, 다른 거 말고,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뭐 안주라든가 야식거리 그런 걱정 끝내버린다 그런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왜 배달 같은 거 시키면 배달비 따로 내고 너무 거하고 부담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왜 치즈 스틱 따로 사도 이게 식으면 그 맛이 또 아닌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바로 튀겨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었다가 바로 뜨겁게 먹으면
그 집이 치즈스틱 맛집 아닐까요? 그렇죠.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씩 딱 맞춰가지고 5분이면 끝나고요. 맞아요.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나서 한 2분 30초 정도 뚝딱뚝딱 나오는데 진짜 맛있는 무실치즈로 만든 치즈스틱이잖아요. 그럼요. 담백함과 고소함이 완전 남다르고요. 뭔가 인위적인 것들을 확 줄여드린 자연 치즈로 순수하게 담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오늘 다섯 봉, 2.5kg, 35,820원에 모든 구성이 가능하니까 이런 조건 10월에 단 한 번 지금 만나시죠. 네, 오늘 같은 날씨 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들, 성장하는 애들한테 치즈 먹여야 되는데 네. 치즈 비싸죠? 임실 치즈 먹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셨죠? 그러면은 오늘 들어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 자, 우리나라 치즈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어디 생각나십니까? 임실, 임실 치즈. 자, 그 안에서도 자연 치즈를 양쪽에 사용하면서 고소함과 담백과 풍미를 올려드린 치즈 스틱을 만나시는데 35,820원의 금액입니다. 다섯 봉 넉넉하게 제대로 만들어드렸고요. 자 오늘 10월에 단 한 번의 귀한 생방송인데 구성과 가격을 보시면 이런 조건을 내가 기다렸다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한 봉에 500g 정도. 그럼 몇 개 들어가요? 한 20개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무려 다섯 봉인데 35,000원 되면 너무너무 좋죠. 자, 근데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요. 어제 친구 엄마들 만나니까 우유 먹여야 돼, 우유 먹여야 돼. 단백질 칼슘 채우려고 그렇게 먹이려고 하시는데 잘 먹으면 좋은데 안 먹는 애들은요. 네. 우유도 먹이시고 자 치즈도 먹이세요. 그럼요. 자, 치즈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치즈는 임실 자연 치즈. 당연히 국내에서 원유로 만들었고요. 그럼요.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또 한번 손이 거쳐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치즈 스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치즈 스틱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이 다 느껴지네요. 하나하나. 아우, 요렇게. 쭉쭉 찢기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네. 요런 이제 스트링 형태로 치즈를 만들어서. 그냥 드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좀 따끈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빵따루를 입혀가지고 한번 튀겨서 보내드리는데. 여기 양이 이제 또 궁금하실 보여드려야죠. 거예요. 네. 자, 요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제가 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지퍼백 처리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기도 쉬워요. 자 500g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심해야겠다. 한 두 개 세 개도 좋고요.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한 봉에 한 20개 4배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아 많죠, 여러분. 근데 요 중에 한 두 개 정도 이거 사이즈도 꽤 크네요. 요거 만약에 이제 전문점 가서 드시면 가격이 얼마? 우리 애들이 몇천 원 넘어가죠. 엄마나 더 먹을래 그러면은 막 애들 둘 셋 더 먹다 그러면 이게 아유 돈이 얼마야? 돈만 넘으면 쉽게 나가는데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또 집에서 드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집이 치즈스틱 맛집이 된 것처럼 임실 가면 치즈 한 번씩은 다들 드셔보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5분, 후라이팬에는 기름 두르시고 2분 30초 뚝딱 완성이 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해동 같은 것도 따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겉바속처로. 네, 아유 에어프라이어 5분 돌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우, 소리도 맛있겠다. 그죠. 네. 근데 요게요, 배를 싹 갈라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치즈가, 요렇게. 임실, 와, 터져 나오겠다. 나오죠? 빵빵이다, 빵빵. 요게 되게 재밌어요. 치즈빵빵. 치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이게 국내산의 원유로 만든 자연 치즈, 임실 치즈입니다. 네, 아우. 요거 어디까지 늘어날까? 누구는 3m 넘게도 늘려봤다고 하던데. 줄넘게 해도 될 정도로. 네. 자, 요 정도로 치즈가 많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치즈가. 계속해서 나와요. 바삭바삭하고. 잠깐만. 재밌어요. 애들이 요 맛에 먹는 거죠, 치즈스틱을. 근데 어떤 치즈는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치즈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치즈 먹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뭐야, 뭐가 들어간 거 왜 이렇게 짜? 맞아. 근데 네. 임실 치즈는요. 짜지 않아요. 자극적이건 인위적인 짠맛이 거의 없고 네.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게 자연 치즈가 들어가고요. 거의 50년 넘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어떤 치즈를 좋아할까? 네.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한국인 치즈. 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네. 와, 이건 떡볶이예요. 떡볶이 위에 치즈 스틱을 올리니까, 비주얼도 좋고요. 그렇죠. 이 매운맛을 조금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보세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갔다. 아, 터진다, 터져. 치즈가. 아, 국내산의 원유로 치즈를 이렇게나 맛있게. 네. 건강하게 맛있게 이렇게 즐기시고 요걸 갖다가 네. 콕 찍어가지고 네. 네. 떡볶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죠. 소스에 찍어 드시면 기가 막혀요. 네. 그래가지고 매콤한. 애들 간식이라든가 저는 넷플땡땡 같은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럴 때마다 챙겨 먹기 너무 좋고 네. 아 그리고 보리 음료랑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드실 때. 맛있다. 따끈따끈한 게 딱 좋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 너무 맛있어요. 자, 치즈 늘어나는 거. 네. 기가 막히죠. 근데 드시다 보면 아마 끝없이 먹게 된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 네. 왜냐면 막 인위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맛이 네. 아니니까 담백한 맛이라 네. 더욱더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렇게 재밌게 마음껏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오, 치즈가 진짜 꽉 찼어요. 그렇죠. 저희가 양만큼은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양 걱정 안 하고 오늘의 가격적인 부담까지 낮춰드릴게요. 뭔가 좀 입이 심심하고 출출하고 생각날 때 엄마 배고파 여보 뭐 좀 먹을 것 좀 없나 늦은 밤에 야식이나 네. 그럴 때 딱 챙겨주기 너무 좋은 임시 치즈 스틱으로 전달해드리는 시간 네. 다섯 봉입니다. 네. 키로 수로 2.5kg를 35,820원에 가능한 시간 홈의 쇼핑의 압도적인 조건이고요. 네. 10월에 단 한 번 24분만 더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죠. 맛있게 드세요.